Hi guys, I'm Ken.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틀린 표현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흔히 하는 실수, 틀린 표현이 하나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올림픽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영어로 올림픽일까요? 아닙니다. 자, 올림픽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알아보실게요. 예를 들어서 아, 저 지금 올림픽 보고 있어요. 그럼 영어로 I'm watching the Olympic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자, 올바른 표현은요, I'm watching the Olympics. 끝에다 S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 겁니다. 왜냐면요, Olympic 이거는 뭐냐면 올림픽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사랑 같이 붙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I'm watching the Olympic Games 이건 괜찮습니다. 그러면 올림픽 경기를 내가 지금 보고 있어. 그런데 I'm watching the Olympic 이렇게까지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I'm watching the Olympics S가 들어가거나 Olympic Games 이렇게 표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림픽은 형용사인데요, 또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올림픽 선수예요. 그러면 I'm an Olympic athlet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Olympic, 올림픽의 athlete, 선수다. So I'm an Olympic athlete. 그러면 나는 올림픽의 선수다. 아시겠죠? 하나 더 볼까요? 그녀는 올림픽 스케이트 선수예요. 그러면 She's an Olympic skater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올림픽의 스케이트 선수다. 그래서 올림픽 스케이트 선수, Olympic skater. 자, 확실히 구분되시나요? Olympic, 이거는 올림픽의 형용사라는 얘기고요. Olympics 이렇게 되려면 이게 올림픽 우리가 말하는. 아시겠죠?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